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도 재미삼아서 이렇게 라이브 클립 영상 보는 걸로 리액션 비디오를 올려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슈퍼볼 하프타임 보셨습니까? 그때 이제 컨셉이 드레데이라 그래가지고 범 닥터 드레 사단 래퍼들이 총출동했잖아요. 뭐 스눕, 에미넴, 50, 뭐 메리 제이 블라이즈, 뭐 켄드릭, 진짜 많은 아티스트들이 나와가지고 그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을 완전히 대박을 터뜨려서 난리더라고요. 참 그거 보고 아 이제 힙합에 위상, 힙합 공연의 위상도 진짜 높아지고 퀄리티도 정말 멋있는 공연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아에서는 말이죠, 88 라이징이 더블 해피니스라는 그 공연 브랜드를 통해서 특히 래퍼들, 힙합 아티스트들의 또 새로운 공연의 장이 열렸잖아요. 좀 퀄리티 있는 공연 말이에요. 저는 이 더블 해피니스라는 88 라이징의 그 움직임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특히 아시아 각국의 좀 힙한 아티스트들, 뭐 힙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소개하면서 발굴하면서 더블 해피니스 공연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 되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영웜의 더블 해피니스 출연 영상을 보려고 해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곡들로 영웜이 두 곡을 채웠는데 마이피오랑 두와이트가 있습니다. 특히 두와이트 진짜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두와이트를 통해서 제가 태국 구독자분들한테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제가 그 리액션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태국 힙합 정상에 있는 영웜의 그 전설의 시작이 거의 두와이트가 아니었을까. 물론 두피드라는 곡도 전 되게 좋아해서 그 두 곡이 아마 전설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또 밴드 라이브 셋으로 또 편곡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진짜 기존 오리지널 곡과 비교하면 완전 다른 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신곡을 듣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편곡된 영웜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해피니스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Good. F-Hero랑 뱀뱀이랑 영웜이 함께하는 스컬이라는 티저 영상도 올라왔죠. 기대하고 있어요. 데이프 아디다스 절지 입었네. 그 동남아 특유의 그 바이브로 바뀐 것 같아. 오! 이거 마이피우 뮤직비디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근히 퓨처리스틱한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완전 진짜 오리엔탈적인 느낌이 더 많이 나네. 편곡 진짜 흥미롭다. 괜찮아요. 아, 이거지. 되게 이게 인트로 음악이 마이피오 같은 경우는 되게 설레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되게 설레게 하는 멜로디인 것 같아. 오. 락으로 바뀌었네. 누가 들으면 메탈 같아요, 메탈.
어 좋다. 이 편곡도 원곡의 바이브를 이렇게 해치지 않고 새로운 멋으로 잘 살린 것 같아. 요즘 저는 영엄이 유튜브에 그 라이브셋 올리는 거를 많이 보는데 이 공연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특히 더블 해피니스가 더 멋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메탈 시신데 이거? 영엄의 목소리는 칠란데 인스트루멘탈은 빡세잖아요. 은근히 잘 어울린단 말이야. 오케이. 어허. 완전 다른 곡, 다른 바이브로 편곡하니까 훨씬 좋아. 오케이. 오! 저는 영엄이 자신의 어떤 유행어로 영엄 뭐다 아아라고 얘기해주면 그냥 기분이 시원해져. 예. Yeah. 아. 전설의 그거. 전설의 시작. 네. 참 이거 나왔을 때 충격이었는데. 그죠? 제가 그때 이 곡이 나왔을 때는 방콕에 그래도 좀 자주 가려고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방콕 가서 이 곡 들으면 느낌이 더 좋은 거야. 지금에 와서 말합니다만 그때는 한국 힙합 음악이 지금도 뭐 마찬가지 비슷한 좀 흐름이 있지만 한국 힙합은 좀 타이트해요. 하드하고 아무래도 뭐 쇼미더머니 같은 TV쇼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출연하기 위해서 래퍼들의 랩 자체가 이렇게 여유가 없지.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좀 지금 한국 힙합은 좀 많이 세분화되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좀 빡센 랩을 하는 래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약간의 질린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도피처를 찾은 게 태국이었고 태국 힙합 음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엄은 반대로 빡세게 랩을 하기보다는 뭐 랩 이즈 나우 때는 영엄이 빡세게 랩을 하기도 했지만 드와이트 같은 곡 들어보면 진짜 칠하고 여유롭게 랩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또 새로운 멋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 아 그때는 충격이었어요 진짜. 이 곡이 그냥 제가 생각하는 태국이라는 나라에 가진 그 어떤 뭐 정서? 좀 느슨함, 유연함? 그냥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었어요.
아, 옛날 생각난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새로운 편곡으로 함께 들으니까 더 좋다. 아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드와이트는 약간 라면으로 치면은 한국 라면의 순한 맛이었고, 두피드는 약간 매운맛 같은 취향대로 들을 수 있는 곡이었다고 생각해요. 아, 이 곡은 뭐 영웅이 빠른 속도로 태국 힙합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게 만든 결정적인 곡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곡 자체가 영웅의 힙합 인생에는 전설과 같은 곡이에요. 전설입니다. 예. 아, 편곡도 신선하고 너무 좋아. 너무 좋습니다. 새로운 버전으로 들어서 너무 좋기도 하고, 정말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진짜 한 3년 만에 듣나? 야, 이게 이 곡이 나온 지도 이제 벌써 몇 년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참 세월 빠른 것 같아요. 더블 해피니스를 지난번에 이제 밀리의 라이브 퍼포먼스 보는 걸 리액션 비디오로 올렸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편곡들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버전의 바이브를 해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멋을 갖고 오는 편곡을 저는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밴드들이 재편곡한 게 너무 사운드가 좋았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 이번에도 더 신선했던 이유가 영웅의 목소리는 느긋하고 여유롭고 부드럽잖아요. 근데 편곡은 어쨌든 락앤롤이 들어가기 때문에 빡세단 말이에요. 빡센 인스트루멘탈인데 목소리는 칠한 바이브를 가졌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 두 사운드가 만나니까 은근히 잘 어울려. 이런 것들 때문이죠.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이제 그 F-Hero, 뱀뱀, 영웅이 함께 스컬이라는 곡이 나오게 되는데, 그곡 기다리면서 오랜만에 영웅의 과거 음악들을 좀 쭉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워낙 저도 영웅의 팬이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